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시면 점 3개 있는 거 다 아시죠?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자막 참고하셔서 시청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은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판도라 시리즈 굉장히 좋은 내용 많고요. 옥스윙 바이블 1강부터 50강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옥스윙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어깨 턴 여러분의 골프를 죽인다. 또 무슨 또 도발인가, 이병옥은. 어깨 턴이 왜 우리 뭐 스윙을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러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옥 골프학교. 어깨 턴의 강요는 여러분의 골프를 죽입니다. 특히 어깨 턴, 몸통 회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어깨 턴, 몸통 턴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초보 골퍼들에게 딱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몸통 턴, 어깨 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몸 돌으셔야 돼요. 어깨 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갔을 때 프로들은 너무 잘 쳐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은 살아있어요. 요즘엔 제가 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눈이 막 커지고 입 이렇게 되는 표정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막 이런 표정 나와요. 막 보이지도 않아. 막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 공중 회전할 때 갑자기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겠죠. 멀쩡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바닥도 안 보이고 공도 안 보이죠. 처음에 주변에서 몸통 턴, 어깨 턴 많이 해야 거리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라는 강조 또는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몸에 배버린 거죠. 그러니까 딱 시작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막 시작 이래요. 하지만 이 동작이 왜 나왔냐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딱 그 멀리서 스윙 보면 막 어깨 턴 이만큼 갔는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취미로 무지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 스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는 손 가고 팔 가고 어깨 가고 몸통이 가야 돼요. 배우는 순서는 만약에 행여나 여러분들이 초보 골퍼인데 딱 교정시켜 놓고 여기서 탁 하고 가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평생 고생해요. 정말. 왜? 무조건 골프는 물론 제 철학입니다. 제 레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손이 먼저 발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팔뚝이고요. 그 다음에 어깨고요. 그리고 몸통, 그리고 하체 순으로 가야 돼요. 훈련을 할 때는. 이 순서로 키워주지 못하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돼요. 손도 쓸 줄 모르고 팔도 쓸 줄 모르는데 여기서 가지고 몸부터도, 그러니까 스윙에 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막 몸도 이러고. 손을 쓸 줄 모르는데, 손을 쓸 줄 모르니까 우리 그거 생각해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운전할 때 보면 처음에 면허 따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운전 잘하는 분들 어때요? 막 이거 손이 있잖아요. 근데 막 운전 못하는 분들 딱 경직돼가지고 모든 건 손이 시작이 돼서 팔뚝이 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으니까. 전 축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도 손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발목 쓰는 걸 탁탁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무릎 쓰는 거, 뭐 골반 쓰는 거, 허리 쓰는 거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최근에 그 사실 뭐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유상철 감독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인데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런데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골프 프로그램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뭐 아 형 뭐 이제 그 자리에 소잔장 또 형 되잖아요. 아 형 그 진짜 축구 선수들은 탁 발목으로 딱 차면 탁 하겠죠? 그랬더니 아니 킥은 허리지. 킥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처음부터 그래요? 아니 아니 축구 선수는 허리지만 처음에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골프도 좀 그렇게 쳐봐요. 손 좀 다 죽여놓지 말고 맨날 세게 치려고 슬라이스만 내지 말고 손부터 좀 살려놓고 그러면서 이게 팔뚝 좀 팔뚝이 다리잖아요.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깨 몸통 톤 좀 살려놓고 한번 해봐요. 딱 그래서 아 그러네. 이제 이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를 친다. 오늘 보통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초급자, 중급자인 분들 또 입문자인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쫙 하고 이런 동작 해가지고 막 관리 나가고 그런 느낌 정도가 온다면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요. 또 틀린 건 아닌데 나중에 배우고 일단 손을 쓰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그래서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L, L. 그래서 이거 안 가르쳐 준 데서는 절대 레슨 받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L.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태풍스윙이라고 해서 골프 방송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손으로 보세요. 뒤집었다 덮었다를 손목으로만 소형 태풍 뒤집었다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중형 태풍 팔뚝 덮었다 어깨는 가만히 있죠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중형 그 다음에 대형 태풍 덮었다 뒤집었다 덮었다 초대형 태풍 몸통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작이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손은 할 줄 모르면서 대형 태풍부터 이렇게 배우거나 대형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면 에이 알잖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알잖아 지금 다 보면 바로 옆에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쭉 보면 한 반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칠 때 만약에 초보 골퍼라면 그냥 손으로 이런 식으로 막 치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손목으로만 내 생각에 손목으로만 하면 돼요. 뭐 팔뚝도 움직이겠지만 아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딱볼도 요즘 많이 가르쳐 주겠지만 똑딱볼 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손목으로 탁 그냥 팔뚝으로 구부려도 돼요. 그럼 뭐 거기서 뭐 주변 난리 나죠. 팔뚝을 구부리면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팔뚝은 작은 스윙을 하면 타이거 우즈도 구부러져요. 팔뚝은 좀 넓게 서서 치면 다 펴지니까 팔뚝 구부려줘도 되니까 여기에서 손목으로도 이렇게 쳐보고 걷어내듯이 뭐 청소하듯이 그리고 좀 팔뚝으로 좀 크게 해서 이렇게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공이 좀 맞기 시작하면 넓게 서서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고 어깨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어깨가 돌아간 다음에 어깨도 쓰지만 몸통을 쫙 돌려서 이렇게도 쳐보고 이 순서대로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이 순서대로 안 배우면요 여러분 골프 진짜 망해요 망해요 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어프로치 손 쓰지 마 손 손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탑볼 치고 뒤땅내죠 이걸 손을 안 쓰고 어떻게 쳐요 작은 데서 그냥 이만큼이면 손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칠 거면 팔뚝 좀 가고 이때도 손을 쓰겠죠 또 왜냐면 태풍에는 소형 태풍 중형 태풍은 다 아무튼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큰 거 한 50야드 칠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로도 좀 가고 그렇죠? 어이 거리 많이 나네 어깨 썼더니 그리고 만약에 초대형 태풍으로 가면 쭉 이렇게 해서 몸통까지 가고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손 우리 옥팸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가서 레슨을 받는다면 저는 이 순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손 쓰고 팔뚝 쓰고 어깨 쓰고 몸통 쓰고 하체 쓰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골반부터 뭐 몸 바디턴 스윙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수준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턴 스윙 얘기하는 데는 오우 저 같으면은 제 딸 아들은 안 보낼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그런 데서는 레슨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에게는 거기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손, 팔, 어깨, 몸통, 하체에 대한 발달 순서를 익히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골프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반 스윙 한번 해볼게요. 골반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건 이제 골반으로 친 거예요. 그러면 골반으로 치는데 제가 손을 안 했겠어요? 팔뚝을 안 했겠어요? 그 다음에 어깨를 안 했겠어요? 몸통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골반으로 안 치고 그냥 어깨로만 쳐볼게요. 어깨로만.
그럼 골반은 움직이긴 했겠지만 굉장히 좀 덜 움직였겠죠. 어쨌든 뭐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이 안 움직였겠어요? 팔뚝이 안 움직였겠어요? 자, 이번에는 하체는 좀 놔둬보고, 하체와 몸통을 분리하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몸통 돌리고 하체를 팍 튼다는 것만 없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지금 몸통을 돌렸거든요. 몸통을 돌리면 어깨가 안 돌겠습니까? 팔뚝이 안 돌겠습니까? 손목이 안 스쳐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손 쓰면 안 돼요. 로봇 이렇게 해서 딱, 멋있지. 처음에 딱 가면 뭐 이렇게 하고 딱 꺾어주고 이렇게 내려와서, 그럼 뭐예요? 그걸 칠 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딱딱 느낌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공을 못 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레슨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 칠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시리즈로 손 스윙, 팔뚝 스윙, 어깨 스윙, 몸통 스윙, 하체 스윙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야 이거 진짜, 와 이것도 하나 시리즈 되는데 진짜 재밌는 내용 나올 겁니다. 기대해보세요. 이것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컨벤셔널 스윙, 그러니까 컨스윙과 옥스윙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0편 이상 나올 텐데, 이걸 또 시리즈로 한다? 오, 이건 완전히 그냥 진짜 뭐 전부 아우르는 대단한 레슨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식을 하셔야 되고. 아셨죠? 오늘 레슨이 약간 여러분들을 깨우쳐 드릴 수 있는 레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빡 눌러주셔야죠. 그다음 주변 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저희 채널 멈추지 않고 팍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 맙습니다.